네, 오늘 전문가들 보합세가 제일 많습니다. 보합권 예상하는 전문가가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이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소홍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IS 동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엔터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의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S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500선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에서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등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또 미국 구글 뭐 이런 종목들, 한마디로 이제 IT 기업들이 가고 있죠. 한국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어쨌건 이제 IT 기업들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요, 인공지능 IT 기업들, 앞으로 이제 향후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그 주식들은 어쨌건 상당히 귀한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채굴이 되잖아요. 또 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금은 또 채굴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주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식은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사서 들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찾게 되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AMD 등은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는 초입인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출발했다고 봐야 되죠. 이제 바닥을 1년 반 힘든 시기를 거쳤고 이제 좀 올라가려는 상승 초기 모습일 뿐이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도요. 업황이 뭐 안 좋지만 업황이 바닥을 쳤을 때 바닥 주식도 바닥을 치는 것이고 한국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매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뭐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 받았는데 뭐 크게 뭐 신경 뭐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뭐 미국이 뭐 디폴트 갈 일은 뭐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도 이 어떤 그 전에 좀 떨어졌던 부분이 반도체나 소비재의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하락폭이 컸죠. 한마디로 이 좀 차이 시연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올랐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주도주로 좀 부상했는데 뭐 약간 차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어떤 매크로 지표 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 것보다도 어떤 차이 시연에 의한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의 이 수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미국 같은 주요국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뭐 그런 이 반도체 업체들의 지난주 상승 랠리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주들의 그런 매기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만 확인이 잘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으로 뭐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 도중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한국에는 지난달까지 뭐 2차 전지들이 핫했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해라고 했던 시기는
몇 년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가격이 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랐죠.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과열되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좋은 것이 아니다. 뭐 앞으로 이제 그쪽을 이어줄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차전지는 뭐 예전 위메이드의 대상투를 친 모습이고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입니다. 이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초입의 모습이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는 아직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오픈채 팀방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후공정 섹터가 전공정, 후공정 중에 후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미세한 그 나노 섹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공정 섹터가 중요해져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링크 보시고 오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후공정 관련주 좀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후공정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IS 동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지난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많이 몰렸었고, IS 동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 전에는 뭐 건설 어떤 콘크리트 이쪽 사업이 좀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나 어떤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신사업이죠. 뭐 특히 이제 뭐 폐배터리 뭐 이쪽과 또 이제 그 환경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과 어떤 방향에 대한 주가가 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35%를 기록했죠. 이게 본업보다도 굉장히 높은 어떤 마진 구조를 남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신사업 부분 쪽이 이제 IS 동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에서 더 드라이브를 걸겠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한 25, 26% 예상이 되는데, 분명히 좀 2025년 같은 때는 50%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인선 ENT나 뭐 TMC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 폐배터리와 또 환경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계속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 쪽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이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건설 쪽, 뭐 우리나라 뭐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아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아직까지 물음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과 어떤 이슈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IS 동서 매수한 이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IS 동서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신사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